패시뮬레이터 99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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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네. 와 이거 뭐임? 또 타워 아래 고마리가 쓰러져 있다. 아니 이거... 말이 어떻게 된 거야? 또 떨어졌어? 내 시체들 뭐야 이거? 이거 내가 볼 때는 김니아가 고모타 2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 설마 사실... 여기가 그 고모타 2? 고마리는 뭐 절대 못 깨는 타워 2가 나왔다. 원 어제 깼는데 2를 또 하라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고마리가 혼자서 고모타를 깼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김니아가 화가 났어요. 제작자 화난 김니아. 왜 화가 났을까? 뭘 깼어? 고마리가 계속 있으면 고모타가 이미 아니지.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는 바로 고마리는 못 깨는 타워였지만 이는 고마리는 절대 못 깨는 타워로 바꿨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마리가 절대 깰 수 없다고 합니다. 두고 봐. 와 위 봐봐. 와우. 야 장관인데. 초대박. 고마리는 절대 못 깨는 타워 지금 바로 진행. 킥킥킥. 자 이번에는 고모타 2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아 너 깼더라. 그래서 그런가 좀 나대는 것 같아. 뭐냐고? 이젠 보여줄게. 지옥 이거 깨면 인정한다 레알. 인정받을 수 있겠구만. 자 오늘 고마리가 깨고 김미아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이겨봐. 이야 고마리 잘 가는데? 오호 이걸 이겨. 실력 상승했다. 헛돌이 안 떨어지는데? 근데 자기가 또 제작자 야 제작자가 떨어지는데? 제작자는 만들기만 할 뿐 실력은 없다고? 싫어냐? 미아가 못 깨는 타워로 이름 바꾸자. 어 잠깐만 뭐야 고마리의 속마음이 들리는데 여기? 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예상했던 거였어 예상.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일명 한가지옥 구간 가보샘 키키키키 키키키키. 와 오 고마리 뭐야? 실력 늘었어? 나 고마타 낀 사람이라고. 와 이거 가는데? 야 나도 이제 가보겠어. 이거 나도 못 깰 것 같은데 이건? 야 고마리 저 뭐야? 실력 뭐야 너? 저요 저. 너 왜 이렇게 늘었니? 실력이. 마리마리 고마리. 쟤 지금 옆에서 누가 대리컨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주지. 어 나 그냥 떨어졌어. 아니 김리아만 못 깨는 타워 아니야? 김리아만 떨어져. 이름을 바꿔야겠는데.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보시라고 여기요 여기. 뭐야 야 고마리 여기까지 왔어 한 번에. 뭔데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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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너 정체가 뭐야. 아니 김리아 또 떨어졌어. 아 김리아 저쪽에 있는 것 봐. 와 김리아 넌 접어라. 아니 리아야 대체 뭐 하는 거야? 네가 만들었는데 왜 네가 못 깨니? 이게 아닌데? 이름 바꿔야겠다. 김리아만 못 깨는 타워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제작해줘야겠다. 김리아만 못 깨는 타워. 그래야겠는데 진짜. 리아님 화면 녹화 키세요. 와 고마리가 이렇게 김리아를 타워로 무시하는 날이 올 줄이야. 이게 전례다. 난 너 고마리. 여기까지 온 거임? 좀 친해? 발냄새 괴물? 아 나 진짜 발냄새 나는 거 알잖아! 좀 저번에 맡아봤는데 좀 지독하긴 어? 아니야 안 나. 님들 그거 암? 고마리 발에선 대장 냄새 남 티키. 야 근데 지금까지 고마리가 한 번도 안 떨어졌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 신발 회오리 뭐야 이거? 이런 걸 처음 볼걸? 신발 회오리지요? 와 이거 뭐임? 야 이거 말이 떨어질 거니까 좀 보자. 야 이거 좀 불쾌한데? 자 고마리 처음으로 떨어졌어. 하지만 와 이 신발 회오리 지옥 뭔데? 아오 블럭이 느낌이 좀 아니라서 울긋불긋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근데 발냄새 뭐야 진짜? 아 발냄새 안 난다고. 하지마. 아 드디어 이 맛이야. 고마리가 드디어 화나기 시작했다. 이 맛이야. 그녀가 세상을 향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 그 순간 김리아의 얼굴에 웃음이 만개했다. 웃음꽃이 피었어 김리아가. 아, 진짜 나
아, 저기서 왜 계속 떨어지는 거야? 한숨 나왔다. 뿅. 아, 됐다. 신발월이 완료.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여기 너무 오래 있으니까 꼬릿꼬릿한 느낌 나는데? 아니라고! 대체 언제 오는 거지? 어, 다 거의 다 왔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와, 잘하는데, 근데 고마리 신경 왜 이렇게 내? 다 왔어, 다 왔어. 많이 내렸지? 자, 이거 어떠냐? 뭐야, 이건 뭔데? 뭐야?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빨리 가는 블록을 굳이 밟을 필요가 없잖아. 천천히 가면 되지. 어? 어? 안 밟으면 갈 수 있어? 굳이 안 밟으면 되는구나. 근데 어? 그렇게 할까봐 나는 선택지를 두 개를 주었어. 여기서 연습을 먼저 해라. 왜냐면 앞은 진짜 폴짝지옥이거든. 뭐라고? 쉽다고? 여매님이 먼저 가봐요. 이번엔 폴짝지옥이다. 아, 와,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다. 나도 못 깨는 줄. 이거 고마리만 못 깨는 타워가 아니라 다 못 깨는 거 아니야? 아, 나 유튜브에 공략 영상 한번 올려줘야겠네. 공략 고마리만 못 깨는 타워 공략 영상이라. 공략 영상 무슨? 아, 나도 죽는다. 아, 아. 드디어 왔네. 아, 여기 조금 어렵네. 폴짝폴짝 구간. 됐다. 아이고. 지금? 이게 진짜 어려운 구간인 것 같거든? 아, 오, 고마리가 1등으로 성공하겠는데? 그거는 못 본다! 뛴다! 우와! 깼다! 야호! 어떻게 야, 고마리 잘... 고마리만 깔면 타워 됐는데? 오케이, 깼다! 야, 이거 고마리만 깨는 타워인가 봐! 얘는 왜 이렇게 못돼? 너네 뭔데? 너네 뭐야? 너네 뭐야? 겠는데 어! 말이야. 빨리 빨리 오라고. 눈물나. 여기다 오더가니. 고마리 모임? 너 뭐이? 나 수련 좀 했지. 응. 너 연습하고 왔어? 어제 고무 타마 3시간 했어. 폐관 수련했구나. 응. 대단한데? 어때, 나 멋있지? 쟤네들은 못 깨는데 너는 깨고 있어. 이겨맨. 우와. 야, 김이야. 야, 제조 오빠. 야, 너 이거 타워 이름 바꿔. 제작자가 못 깨는 타워로. 아, 너네 고마워. 위에 올라갈 순 없을 거다. 야, 우리 먼저 가있자, 그냥. 우리 갈게. 이 개구리 같은 녀석 잘 도왔군. 이거 죽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아, 갑자기 포착포착 안 되니까 느낌 이상해. 다시 깨야겠지? 포착포착! 여기 세이브 있거든? 어라? 내가 세이브를 만들었던가? 세이브는! 얘들아, 포착포착으로 돌아와! 어우, 이거 두껍다. 마리아, 이거 조심해야 돼. 저기 두꺼워. 어? 아니! 이거 아래에서 세이브 되면 진짜 폴짝폴짝 또 해야 되는 거 알지? 더 깨물 거야. 더 깨문다. 미안, 아이도 폴짝폴짝이겠지? 야. 어, 얘 다 왔다. 우리가 거의 다 왔는데? 아닌데? 이렇게! 어! 이렇게! 야, 고마리가 1등이라고! 야호! 우와, 뭐야? 쟤 왜 이렇게 잘해? 고마리가 폐관 수련에서 왔어, 얘들아. 이제 고무탄은 없어졌어! 이거 이제 제작자와 이음의 크루가 못 깨는 타워야! 큰일 났다. 말도 안 돼! 약간 토끼와 거북이 같다. 토끼는 낮잠을 잤고 거북이는 노력을 했어. 고마리가 거북이가 아닐까? 아, 왜?
누가 만들었냐 이거? 아 진짜! 안간다. 고마리가 이제 놀리는 세상이 됐구만. 마리아 이제 가볼까? 우리 이제 가볼까? 가자. 어, 이랑 같이 가자. 그래. 아 좋아 좋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자 고마리는 과연 이 회오리. 이거 밀리는 거 없어. 안 밀려. 내 실력이 없구나. 세 칸 회오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간에 네 칸 회오리도 있어. 어쩐지 좀 힘들다 했다.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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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으차. 내 앞에서 누가 떨어졌어. 으차. 고마리 왜 이렇게 잘하냐? 얘들아? 고마리 그냥 쑥쑥쑥쑥 가버리는데? 야 고마리가 으차. 1등이면 안 되지. 못 올라오는 고마리 구경? 크크. 와. 공룡의 구경. 오. 오 고마리 오. 모임? 크크크크. 모임? 고마리 얼마나 폐관 수련하고 온 거임? 이게 나야. 못 올라오는 고마리 구경. 헐. 고마리가 오. 근데 내 위에 옆. 뭐야 나만 여기네? 못 올라오는 밤류 구경. 오. 여매나 거기서 떨어지면 여기 스폰 포인트라고. 폴짝폴짝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겠네. 그 여기서 뛰면 되지. 고마워. 그런 방법이. 오케이. 여기서 하면 되지. 리아 폴짝폴짝 다시 해야 되고 해. 휴 휴 휴. 네 말로 못 살아. 싫어. 싫어. 그 말에 설마 폴짝폴짝? 다시 하면 되지. 설마? 휴. 나 혼자 얘들아 먼저 올라가 됐지? 아니야 같이 가. 여맨은 더 그만. 어차피 고마리만 못 깨는 타워잖아. 난 그냥 깰게. 어? 여맨이 거의 다 깼는데? 끝났다 끝났다. 드디어 빨간색 지옥을 미호야. 하이하이. 무한 회원이지요? 별거 없어. 그냥 쇼파면 돼. 오 엄청 잘 가는데? 어! 고마리가 변했다니까. 봐봐 미호는 떨어지는데 고마리 안 떨어지잖아. 와 고수다. 배워야 돼. 어 고마리는 오늘 노력... 말이야 시프트락을 하고 어? 옆 오른쪽 키를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왼쪽을 누른다. 됐지? 쉽지? 말이야 나 이것도 좀 어려운데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거 펼치기가 좀 어려운데 옆에서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여매나 너도 내려와 보셈. 이거 좋은 거 있음. 아 그래 쉬워. 네 번 연속을 뛰고 한번 쉬고 가면 돼. 아 네 번 알았어. 너 얼마 믿을게. 다섯 번 네 번째까지는 무조건 안전빵이야. 하나 둘 셋 넷 안 되잖아. 다섯 번 하라고 바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칸을 가라고. 네 칸을 가고 다섯 번 쉬고 가. 하나 둘 셋 넷 안 되잖아. 그러면은 잘못 네가 그럼 한때 끊기더라. 잘못 만든 거야 그럼. 그걸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건 그냥 한 칸씩 갈 수밖에 없어. 뭐야 왜? 고마리 왜 맞구나. 아 너네 언제 오는 거야 대체? 같이 가자 고마리. 아 고마리 열심히 점프하는구만. 아니면 쉽게 깼을 걸. 이거 진짜 고마리만 못 깨는 거냐 이거 또? 아 눈물다. 고마리 여기 또 와야 하는 거야? 와 나 저기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여매나 너도 내려올 거야. 아 눈물나. 나 여매야 나도 왔어. 나 여기서 거의 10분째 여기 있거든 지금. 오 고마리 보여주는데? 바로 보여주는데? 잠깐! 내 있어 효과. 오빠 기회야. 너 급했나 보다. 이건 기회야. 내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야 이 입에 폴짝 지옥맵이네 완전. 진짜 저기만 깨면 웬간한 데 다 깰 수 있어. 저긴 진짜 운이야. 저긴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그치?
올라왔다. 휴. 어, 고생했네. 어. 와, 고마리 실력 많이 늘었다. 엄청 잘해. 말이 또 스폰 포인트 되면 되게 웃기겠지. 그럼 이제 그러면서 마무리하면 되자. 나는 오늘 녹화 그냥 도망갈게. 뭔 소리야? 너 나는... 유튜브에 이거 또 찍어야지. 너는 이제 아. 못 깨는 모습으로 남는 거지 뭐. 또.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다. 이제 아래 저 밟음, 저 스폰 포인트 밟음 알지? 어. 알지? 나 무서워. 그래. 내면 나 도착했어. 그래, 끝으로 와, 끝으로. 어, 끝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아! 밟았는데? 밟았나? 밟은 것 같은데? 밟았는데? 밟았나? 떨어져서 해, 떨어져서. 이 개구리 점프 설마 밟았니? 어? 여기 어디야? 어, 다행이네. 여기 또 해, 근데 여기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공중에서 점프하면 되는 거야. 아, 오, 고마리 잘하고 있어. 왜? 안 밟았어, 안 밟았어.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아니 이거 좀 잘 만들었네 생각보다 이 맵. 애매하게 안 밟을 수 있어서 괜찮아. 아니 이거 좀 잘 만들었네 이 맵. 이렇게 긴장이 넘치는 타워가 있었다고? 얘네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나는 그럼 올라가 볼게. 알려줘서. 밟았어! 밟았는데? 아, 밟았어. 팩불에 내가 봤어. 나도 내가 봤어. 내가 밟는 모습을 봤다고. 잘 가라! 잘 가라! 아, 나 그냥 먼저 깨야겠다. 언제 기다리니? 아, 잘 가라, 여민아. 이 여민은 못 깨는 타워였구만. 아, 구독. 가자, 가자. 자, 보고 배울게. 자, 일단 완전히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점프로. 아! 공중. 아! 완전 밖으로 나가야 돼. 걸치 생각하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여매나 내가 봤어, 안 밟았어. 아, 거기서 제 시작하지 말아줘! 안 돼, 안 돼! 나 밟은 거 같은데? 아니,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은근 후회, 저기. 나 밟았어! 아니야, 안 밟았어. 봐봐! 안 돼! 맞죠? 히히. 끝. 그걸. 앞뒤가 편하지? 자, 가자. 마리아, 가자. 가자, 가자. 마리는 못 깨는 타워지만, 가자. 같은데? 이제 깨자! 자, 이제 이 타워 마스했어. 가자. 자, 가자. 오케이, 가자. 마리아, 가자. 응, 가자, 가자. 얘들아, 널 기다리고 있어. 널 기다려. 응, 가자, 가자. 얘들아, 널 기다리고 있어. 널 기다릴게. 뭐야, 어디 갔어? 야, 어려울 게 없잖아. 오케이, 말이 버려, 말이 버려. 어차피 고마리는 못 깨는 타워야. 말이 버려. 말이야. 버려. 고마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 못 온다, 허접, 허접. 미안하다, 말이야. 진짜 사실이잖아. 김리아는 지금 이 타워를 만들며 기분이 흡족하다. 이유는 코마레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어서. 키키. 잉여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김리아인 것 같은데 가기 싫다. 아, 김리아 앙. 아, 둘 다 정답이었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겠죠.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요? 이미 고마리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전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알바노. 알바노? 알바노. 진짜 무시무시한 맵이구나. 여민이 슬슬 올라오네. 나 시동 밟을게. 야, 이거 뭐야? 자, 올라간다. 자, 내려간다. 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나 내려간다. 이게 뭐야? 안녕. 야! 어, 나 올라갈게 이제. 수고. 다 올라간다. 수고해라. 와, 이제 엔딩이야 이제? 그치? 진짜 이번에도 고마리만 못 깬 거야? 그치? 아, 아,
정말 여기까지 오다니 끝까지 봐버린 끝을 봐버린 거야 니 녀석. 나 처음이야. 고마리가 진짜 또 못 왔네요. 좋아 여기까지 왔으니 사유나라에게 해주지. 깨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어쨌든 기다려라. 자 어쨌든 고마리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고마리 화면 보면 알겠죠. 뭐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지? 나 처음이라고. 어 처음으로 갔어. 자 어쨌든 이렇게 또 고마리는 못 깨는 타워 2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고마리가 깰지 못 깰지 저도 의문을 품으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자도 게임을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맵 이름답게 저주를 걸었는지 고마리만 정말 못 깨면서 이 게임 이 타워 마무리 짓도록 하죠. 사요나라 하면서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사요나라 보꾸노 베이베이! 민두맨님, 별지나는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태원님, 강화부도나님, 흑미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